여기는 신림 일동입니다. 신림역에서는 걸어서 10분? 되려나? 10분은 안 될 것 같은데 분리형이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깔끔한 원룸입니다. 지금 불을 안 켰어요. 불을 안 켜도 채광이 나쁘지는 않죠? 방이 많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불을 켜면 조금 더 환해지고 여기를 제가 여기가 원래 1000에 60이에요. 1000에 60이었는데 2000에 50까지는 된다고 합니다. 옵션은 당연히 다 있고 분리형입니다. 분리형 크기를 재보면 4m에 3m 30 나오네요. 분리된 공간 빼고 분리된 공간에 냉장고까지 들어가 있네요. 전자레인지까지 있고 화장실의 창문도 있습니다. 화장실 불을 굳이 켜진 않게 화장실 크기는 그냥 일반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이고 옵션은 여기 다 몰려있네요. 신축급이 아니어도 되면 사실 1000에 60일 때는 조금 월세가 60이 아무래도 비쌌는데 2000에 50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관리비는 6만원에 공과금 따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아직 건물이 새로 높게 들어서지만 않으면 해가 채광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사진 하나 내가 사진 찍었나? 신축급은 2000에 50으로 아마 1.5룸까지는 거의 아마 힘들 겁니다. 3000에 50부터 2000에 60부터가 1.5룸 시작인데 중요한 건 말만 1.5룸이고 크기는 그냥 요만한 방에 중간에 문 하나만 설치해두고 1.5룸이라고 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 크기를 문만 있다고 1.5룸이지만 오히려 이런 넓은 원룸보다 더 작은 1.5룸이 많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